또 핍박 중에 이 사도들을 당국자들이 실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주님이 감옥 문에 오시고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끄집어내세요. 세상 가뒀는데 주님 끄집어내세요. 예,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웠는데 처형 직전에 주님이 끄집어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욕망로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세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가 물질 못해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졌냐?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의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동수 제자 삼을 때 핍박이 오면 그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세례 주실 때 그때 핍박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킬 때가 싫어서 우리 핍박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협을 해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담대함이나 담대되겠다가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회적인 지탄은 받고 있지만 참 착한 분들인데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 칭송을 하는 거예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구원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구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심장 때문에 서부 정장님의 소개로 전남대 병원에 그 심장 그 전문의 소개받아 거기를 가게 됐는데 서울에도 병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거기로 소개한 거예요. 막 자기가 신뢰할 만한 친구가 거기밖에 없어 그랬는지 그래 사실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거기 가서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지난주에 그 이 광주 동북교회에서 침례받고 침례받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계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저를 그쪽에 보내셨느냐. 그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서 그 밖에 다른 뜻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쓰셔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는 일에도 또 다른 일에도 주님 써주셔야 돼요. 근데 사도 주님 써주시잖아요. 사도의 손으로 이런 일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도들을 우러러 보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또 칭송하게 되고 여기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하는 말씀이 매우 감명적이고 교훈적이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를 비롯하여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학문이 없는 범인, 즉 무명한 사람들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불러 구원하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교훈받는 바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보면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우리와 다른 삶이 아닌데 다 범인인데 주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한 학문 없는 범인인 사도들이 누구이기에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사도들 중에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다. 유명한 학자였다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사회의 유지와 같은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능이 있어 임했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큰 감화력이 있었으며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바꿔 말하면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었다. 생사람도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에요. 당당한 권세 있는, 권능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 곧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에게 서로 잡힌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즐겨 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성령님 충만하심을 입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 사도님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기도 이제 보면은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이단이라 생각해 십자에 못 박는데 베드로는 이분이 임금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또한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즉 곧 주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임금과 재판장으로 천하를 심판하시고 천하를 다스리실 만의 왕, 만주주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놀란 걸 보면서 못 보는 게 우리의 속에다 눈이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부터 이렇게 놀란 분인데 놀란 분으로 못 보잖아요. 그게 우리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이분은 뭐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잖아요. 사도들은 이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들 앞에 조금도 움츠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했어요. 명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계속 진행하잖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는 우리의 담대함이죠. 주님을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 약속을 또한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 끝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연하고 담대한 거예요.